더 보호망이 일단은 이번 달 어떻게 하면은 보험료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할수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뿅!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온 대로 유사함 대란이에요. 일단은 8월 달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사한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도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또 이렇게 많이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고 유사함 20% 축소 조심하세요. 네, 재미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유, 저 보호막 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네, 자, 9월부터 일반함이 50%. 하지만 뭐 저번 달 1대1로 가입이 안 됐다고 스포하지 마세요. 왜냐면 10월 달에는 일반함의 20%로 가입이 되니까 그나마 50%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아주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 좋은 쪽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암은 일단은 10월부터는 20%로 축소가 되고요. 이거는 잠정 결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락가락 유사함 여기 있죠? 네, 오락가락 한도 8일부터 일반화 50%. 그래서 50%로 지금 축소가 됐고요. 최대 2천만까지 여기 나와 있어요. 최대 2천만 원. 유사함 관련장 어정 유사함 축소 관련 내용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유사함 진단 보장 상품의 보장 한도가 높게 책정이 될 경우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유사함이 일반함보다 상대적으로 자가 진단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손해율 악화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저해 소지 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된 소외감 축소 어떻게 현명하게 유사함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 보호망이 자세히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H생명의 다사랑 통합보험은요. 비갱신형. 네, 비갱신형, 그리고 또 갱신형, 티갑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요. 타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도 비갱신형, 유사암도 비갱신형, 혹은 일반암도 갱신형, 유사암도 갱신형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 엣지생명, 호랑나비, 네, 요 생명은요, 일반암이 갱신형, 비갱신형, 복충으로 특약 자체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유사함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밖에 안 되지만 유사함만 원하신 분들은 머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일반암은 다 갱신형으로 해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유사함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암은 갱신형, 비갱신형, 복충으로 설계가 가능하고요. 소외감은 비갱신형 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 금액은 일반암은 비갱신형 2천만 원, 그리고 10년 갱신형 2천만 원, 소외감은 유사암 예 비갱신형 2천만 원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얼마죠? 옆에 좀 피어지겠네. 예,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36,920원 나와요. 36,920원. 이렇게 해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엣지생명의 통합보험은요, 비갱신형, 그 다음에 갱신형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일반암은 갱신형, 그 다음에 소외감은 비갱신형, 요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10년 갱신형으로 일단은 8천만 원 가져가고요. 지금 2대1로 가입이 되잖아요. 모든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요. 그리고 소외감은 비갱신형으로 4천만 원 가입이 가능해요. 요런 식으로 넣다 보면 남성 40대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4,52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선심사 제도를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생명보험은요, 돈 출금하고 나서 나중에 후심사를 보는데요. 가입이 될 수도 있고, 가입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은요, 가입이 될수 있도록 선심사. 먼저 손해보험처럼 승인을 따서 가입이 된다고 하면 돈 출금 후에 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심사를 먼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인수, 심사, 그리고 심사 대상, 부담보, 서류 보안, 뭐 거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람이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심사를 통해서 가입을 해드릴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은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수 가능하고요. 뭐 언더라이터 심사나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설계사들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가입 이후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먼저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승인을 따고 나서 가입을 시켜드릴 테니까요. 자, 암보험 얼마나 저렴할까요? 왜 보호망이 그토록 7월달, 8월달, 9월달 엣지생명, 엣지생명, 엣지생명 이렇게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예요. 두 번째도 가성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는 가성비가 좋아야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40세 남성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보면요. 이 엣지생명이 생명보험이랑 같이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고 엣지생명이 워낙 저렴해요. 그런데 손해보험사랑 일단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보험사랑 비교를 해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일반한 기준으로 1000만원 넣었을 때 12,600원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걱정되는, 그리고 D사, 그리고 H해상, 그리고 여기 보면, DY생명. 여기랑 비교해도 매우 장점이 있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갑기경제 대장연막내암 보장이 되지만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대장연막내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연계적인 스코어링은 120원만 넣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사는 연계 조건이 더 많다. 그 여기 보면 DY 같은 경우는 연계 조건이 1730원이다 보니까 게임도 안 되게 엣지생명이 매우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보험료는 과연 좋은가?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잖아요. 저렴한 보험료, 소득 감소. 일단은 소득이 감소할 때는 초장기 보험 먼저 깨기 마련이에요. 적금이나 생활비, 생필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가입을 하면 되지. 지금 당장 안 아프잖아. 그러면서 초장기 상품이 보험 먼저 깨기 십상이란 거죠. 하지만 저 보험왕이 제안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표준형 무해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무해지 보험이 더 저렴하겠죠. 네, 일단은 일반화 5,000만원 40세 남성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표준형이 78,000원이에요. 우리 표준형은 아시죠? 일단은 보험료가 쭉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가는 구조. 하지만 손해보험 쪽은 거의 다 무해지가 D사 같은 경우는 8만원 M사는 79,000원 H사는 82,000원 표준형이 무해지 보험보다도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한 건 서프라이즈! 원래 무해지가 더 저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표준형이 더 저렴하다. 네, 그래서 2년째 해지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2년째 해지했을 때는 몇 프로죠? 32%. 네, 그리고 일단은 5년째에는 64%. 그 다음에 20년째에는 73%이기 때문에 중간에 만에 하나 해지를 했다 할지라도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할 필요 없다. 무해지는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0원이잖아요. 20년 납입 끝나야 어느 정도 50% 미만의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사람 이름 모르니까 그래서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K암플랜 세트예요. 일반암 5,000만원 무해지 환급형 40세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엣지생명 같은 경우는 일반암이 63,000원이에요. 비갱신형 기준으로. 하지만 타사는 79,000원, 8만원, 87,000원. 손해보험과 비교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만큼 엣지생명이 매우 저렴하다. 네. 자, 신치료 기술 특약이에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지금 추가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한 1,000만원 넣으면 유사함이 0.5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똑같잖아요. 여기다가 상급 통환 치료비, 통원 치료비, 그리고 표적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그 양성자 치료, 다빈치 로봇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표적항암 요즘에 정말 많이 가입하죠. 예전에는 화학치료라고 해서 정말로 암세포랑 그 다음에 암세포 아닌 정상세포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구토하고 이빨 빠지고 머리 빠져요. 부작용이. 하지만 지금은 표적항암이라서 그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기조절, 양성자 치료, 상급병원 통원시 30일 내에 이제 한도 보장을 받은 보장이 가능하고요. 보험료는 15,911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병자, 기가입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간편 가입, 유병자분 가입한 사람도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 고절식 때문에 예전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는데 이 H생명의 암보험은요. 유병자가 아닌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2019년 가입한 간편보험을 보시면 여기에 60세 20년 나 20년 만기로 암 2000, 유사암 1000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83,850원이에요. 3년 경과된 흥국생명으로 가입을 하면요. 일단은 63세겠죠. 나이가 3년 후니까. 그리고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갱신도 아니고요. 딱 20년 납입하고 100세 만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암 2000, 유사암 1000만원 똑같이 넣어드렸는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57,636원으로 거의 26,000원 정도 3살 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6,000원 정도 보험료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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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여기다가 대장전망 내암 C코드든 D코드든 일반암에서 보장이 가능한 H생명 요런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H생명으로 변경 시에는 보장 기간도 플러스가 알파가 되고요. 평생 납입을 하는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딱 2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도 2012만원 차이, 2012만원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비교하다 보면 H생명은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업계 최고 진단, 가성비 플랜이에요. 일단은 3대 진단비가 타산에 비 경쟁력이 있고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H생명에 보면은 일반암 1000만원일 때 타사, D사도 매우 저렴하고 M사도 저렴하고 D사도 저렴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솔직히 많이 차이는 안 나요. D사나 M사보다는 저렴하지만. 하지만 내혈관 1000만원 넣어드리면 보험료가 타사 대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H생명이 좀 더 유리하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타사보다는 비싸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솔직히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암이랑 뇌혈관만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차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H생명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뇌혈관이 H생명은 암진단금이랑 뇌혈관이 워낙 저렴하거든요. 심혈관은 근데 솔직히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저렴한 상품들은 암진단금이나 유사암, 뇌혈관의 H생명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심혈관이나 이런 분들 보험료가 비싸니까 N사나 D사 아니면 L화제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답니다. 자, 3대 진단비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는데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하면 보험료가 일단은 암진단비 그리고 유사 뇌혈관 1000만원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근데 보험료가 얼마 나오죠? 21,000원쯤. 근데 타사 D사는 29,000원, M사는 28,000원, 그 다음에 D생명은 28,000원. 거의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암이랑 뇌혈관은 진짜 생명 손해보험 중에 업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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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다. 그래서 H생명 쪽에 암이랑 뇌혈관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 하지만 심장질환 허혈성은 비싸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가져가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H생명의 암진단금이나 뇌혈관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40세 남성 30년나 100세 만기로 보험료가 이 또한 비싸서 20년 말고 30년 납입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보험료가 일단은 일반암 진단비도 9,500원, 타사 대비 4,000원 정도 저렴하다. 뇌혈관도 타사 대비 5,000원 정도 저렴하다. 의무적인 스코어링도 90원이기 때문에 일단 M사보다는 10원 비싸지만 나머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H생명이 찐찐찐 보험이다. 그래도 전체 보험료가 16,000원이기 때문에 타사 25,000원, 23,000원, 25,000원보다 거의 9,000원에서 8,000원 정도 저렴하다는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H생명이 일단은 D손해보험, 그 다음에 M화재, 그 다음에 여기 D생명과 비교해도 40%에서 50% 정도 매우 매우 저렴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